보험에서 유사함을 늘려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일반함을 빼고 유사함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? 궁금합니다. 네, 암을 또 분류하는 기준 많죠. 유사암, 일반암, 소액암, 고액암. 참 분류하는 기준 많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유사암 보험만 좀 가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. 전문가님, 이건 가능할까요? 네, 유사암은 유사암만 가입이 가능한데요. 이것은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 전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사암만 보장하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가입 시기마다 다르지만 암진단비의 20%가 유사암 진단비인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증권을 확인해서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특약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 부작용이 적고 완치될 확률이 높아서 꼭 추가로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2021년 이전 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이것도 꼭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